이렇게 말씀드린 건 솔직히 망했어요. 애니멀로 TV. 예, 안녕하세요. 애니멀로 TV의 테드 DK입니다. 자, 오늘은 저희가 오랜만에 해수어항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, 해수어항을 솔직히 못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. 저희 스튜디오에 총 3가지 해수어항이 있었습니다. 바로 저희 메인 해수어항, 그리고 그 옆에 30큐브 말미잘 어항이 있었습니다. 보실까요? 야, 없어. 어항이 예쁘네요. 예, 어항이 참 예쁜데, 요 어항이랑 그리고 최근에 보여드렸던 복벤저스, 저희 해수 F호수조, 이렇게 3가지가 있었는데, 2개 어항, 보시다시피 어항이 화분으로 바뀌었습니다. 예,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솔직히 망했어요. 네? 맞죠? 네, 맞아요, 맞아요. 네, 망했습니다. 말미잘 어항 30큐브 어항 망했고요. 보거도 가보실까요? 네. 보거야, 잘 있지? 보거야! 아, 보거가 세 마리가 있었어요. 저희 복벤저스가 도그페이스 보거들로만 세 개가 있었는데, 가장 컸던 보거, 화면으로 보여드릴 거지만, 가장 컸던 보거가 그 크기에 비해 이 어항이 작았던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죽었습니다. 그리고 두 마리의 도그페이스 보거는요, 가까운 수족관으로 이렇게 보내줬습니다. 그래서 요 어항은 30큐브에 있던 그런 LPS 산호들로 이제 차츰차츰 이게 좀 채워 넣을 생각입니다. 네, 여기는 LPS 위주의 네, LPS 그런 산호들로 위주. 좀 채우고 네. 지금은 좀 중구난방이에요. 30큐브가 네. 그대로 옮겨왔기 때문에 네.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컨셉을 네. 아예 바꿔가 보겠습니다. 네, 바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30큐브 어딨죠? 우측으로 살짝만 돌아보시겠어요? 제가 이제 곧 영상에 올려드릴 거지만 이제 담수어항을 집에다 시작했어요. 네. 예, 그 시작했는데 해수도 한번 이렇게 작게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. 저는 이제 이런 락으로 그냥 F호수조 니모 한두 마리 정도만 넣어서 시작할 텐데 예,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. 총 3개의 해수어항에서 하나는 이렇게 뭐 이렇게 망했고 또 하나는 또 이렇게 LPS 산호들 어항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점점 채워지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와중에 오랜만에 구피 한번 보여주시죠. 구피요. 예, 테라리움 굉장히 좋죠? 예, 한번 보세요. 이야, 플라워원도 정말 많이 컸어요. 제가 못 보여드렸죠? 플라워원도. 야, 이거 혹 보세요. 진짜 많이 컸어요. 많이 자랐습니다. 예, 진짜. 예, 진짜 많이 컸어요. 정말 잘 따라와요. 저번에 예전에 저희가 초창기 때 수초 어항을 통해서 망한 어항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망한 어항은 사실 고민 없이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누구나 이렇게 망할 수 있다고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공유하는 거니까 앞으로 채워질 해수 어항 추가적으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일단 두자가 저희가 둘 다 두자예요. 이것도 두자고 저희 그 메인 해수 저것도 두자인데 네, 차이가 있죠? 예, 요거는 이제 배면 저쪽 네. 뒤쪽으로 내부 배면이에요. 네, 내부 배면 선프 수조고요. 네. 그 다음에 조명. 예, 조명은 예. 네이처 아쿠아 거. 예, 블루등 예. 하나를 쓰고 있고요. 아,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두조에서 예. LPS를 저희는 할 거고요. 예. 저희 여기 뭐 이거는 소개해드렸으니까 그쵸? 네. 밑에 하단 선프에 예, 하단 선프 네. 보여드릴게요. 하단 선프 수조에 이거는 히드라 26에다가 테마로스 이렇게 좀 보정을 해놓은 거고요. 이거 정말 예뻐요. 아, 진짜. 네. 이거는 뭐 딱히 손잡을 곳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. 요새 이제 저도 해수에 손을 넣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지속적으로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애니멀로 TV 스튜디오의 해수 어항 근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지금까지 애니멀로 TV의 테드 하겠습니다. 안녕. 구독과 좋아요. 애니멀로 TV.